있어요. 예. 댄스 가족의 살아있는 화석이죠. 김한선 씨. 급변하는 음악 시장에 좀 적응하느라 네.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예, 진짜. 저는 진짜 80년대부터 시작했잖아요. 그렇죠. 예, 정말 또 그때는 만약에 이제 데모를 받아야 될 때는 요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화기로 음악이 뚝 오잖아요. 네. 그럼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. 근데 저희 때는 작곡가 선생님이 기타를 가지고 오셨어요. 아~ 기타로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. 약간 방탄처럼 이렇게 와서 하는 거네. 방탄처럼. 아니, 가가보고 찾아가면서. 아니, 그게 아니라 곡이 어떤 곡이 나올지 모르죠. 그러니까. 의뢰를 하면 그분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이제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거기다가 맞아. 이제 뭐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유랑단에서 신곡 라스트 키스라는 곡을 이렇게 했었는데 안무가 이제 요즘 스타일 안무인 거예요. 근데 안무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춤, 그 춤과 그 안무 사이에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예요. 아, 본인. 안 돼! 안 돼! 나도 모르게 나도 박수 치면서. 와, 그건 안 돼! 안 돼! 안 돼! 박수 치면 어떡해. 놀래는 거예요, 안무가. 훈아! 박수가 왜 나오냐? 그래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흥나면 우리 박수 치잖아 이렇게 맞게 이렇게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막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혼자서 막 아무렇게나 했던 버릇이 그냥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최근에 또 탑골 뉴진스로 거듭나셨다면서요? 아니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. 촬영할 때는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. 좀 아쉬워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었거든요. 저도 너무. 그 뉴진스 뭘 하셨어요, 그때? 하이보이. 아, 하이보이. 그 안무가 좀 유행했었잖아요. 근데 올렸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한 300만? 야, 와우. 대단하다. 하이보이는 이렇게 뒤돌은 구간이 있죠? 네. 뭐. 이렇게 했다, 이렇게 했다. 우와, 했다. 매력적이야. 뒤돌 때 몰래 박수 칠 수 있겠네.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? 예! 와! 이번에 하이포, 예. 몸이 기억하니까. 와우! 예! 정도 쓰셨는데 나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. 우와요. 음악 나와서 시작하니까 와. 그러니까 네. 대단하시네요.